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195번과 196번 지문 살펴볼게요. 195번 지문은 이 헬렌 아담스 켈러라고 헬런 켈러의 이제 글이네요. The Story of My Life예요. 내 삶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보시죠. 자, 우리가 워크드 다운이에요. 걸어서 내려간 거죠. 그 길을 걸어서 내려간 거예요. 자, 그 길을 걸어서 내려가서 어디로 간 겁니까? To the well house인데, well이 우물이죠? 그러니까 우물집이에요, 우물집. 자, 우물집 쪽으로 가는 그러한 길이에요. 우물집 쪽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걸어 내려간 거죠. 자, 그런데 attracted 된 거죠? attracted는 뭐예요? 이렇게 이끌려진 거죠. 유혹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attracted의 그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지금? 누가 이끌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물집입니까? 아니면은 길이에요? 바로 위죠, 위, 우리죠. 우리가 이끌림을 당한 거예요, 그죠? 자, 뭐에 의해서? By the fragrance. 이게 향기죠, 향기. 향이나 향기를 말합니다. 뭐의 향기예요? Of the honeysuckle인데, 저는 이 honeysuckle이 뭔지 사전을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인동이라고 되더라, 인동. 예, 인동. 어떤 무슨 이 덩굴 같은 느낌인가 봐요. 그 인동의 향기에 이끌려져서 우물집으로 가는 길을 따라서 걸어 내려간 거죠. 그런데 그 인동은 뭡니까? 그것으로 그 우물집이죠, 이슨. 우물집이에요. 웰하우스. 이 우물집이 was covered, 덮여진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누군가가 was drawing, 이게 끌어당기는 거죠. 뭐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물을 끌어당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길어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my teacher, 그쵸? 선생님이랑 같이 갔나 보네요. 그 my teacher가 place, 두었죠. 내 손을 어디 아래에다가 두었어요? under the spout. spout는 이제 그 주전자 같은 거, 주둥이를 말하는 거죠. 지금은 그, 저기, 우물 그 펌프잖아요. 그 펌프 주둥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아래에다가 나의 손을 선생님이 두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as는 뭐뭐 할 때인데, 차가운 stream. stream은 이 시내를 말하는 거죠. 시내. 시내나 개울이 gush, gush 하게 되면은 이게 쏟아져 나오다 이 뜻입니다. 쏟아져 나오다. 그죠? 쏟아져 나오다. 그 시내와 개울이 쏟아져 나왔어요. 뭐 위로? 내손 위로 쏟아져 나왔을 때가 되겠죠, 때. 자, 그녀는 spell은 이제 철자를 쓰다, 철자를 말하다죠. 자, into the other. 이 the other은 바로 이 다른 쪽 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my hand, 그쵸? 이손 하나를, 하나의 손을 갖다가 그 spout, 그 주둥이 있잖아요. 펌프 주둥이 아래에다가 놨죠. 그리고서 아주 시원한 그 시냇물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죠? 물이. 자기 손 위로. 자, 그리고 나서 그녀가 이제 철자를 썼는데, 그 다른 쪽 손에다가 썼단 얘기예요. 뭐 어떤 철자를 썼어요? The word water. 그죠? 물이라는. water 이라는 요 단어의 철자를 다른 쪽 손에 썼대요. 그죠? 처음에는 천천히 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빠르게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I stood still.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리고 나의 전체 attention, 주의, 그죠? 주목, 그죠? 나의 전체 주의가 fixed upon, 고정되면서, 고정된 채로 정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원래 분사구문이에요. 여기 지금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예요? 빙이 생각되어 있는 거죠, 빙이. 예, 그래서 주절의 주어랑 다르니까 이렇게 독립분사구문 주어를 써준 거고요. 내 전체 주의력이 고정된 채로, 어디에? 그 움직임이죠. 뭐의 움직임? Of her fingers. 그녀의 손가락의 움직임에 고정된 채로 나는 가만히 서 있었대요. 그쵸? 그래서 계속 이제 볼게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죠? 그 반대쪽 손에다가 water이라고 이제 글을 쓴 거야. 그쵸? 어떨 때는 천천히 쓰고, 어떨 때는 빠르게 쓰고. 그리고서 자기는 가만히 서 있었던 거죠. 뭘 하면서? 그 전체 그 집중, 주의가
그 선생님의 손가락이 거기다가 이제 자기 그 반대쪽 손에다가 그걸 쓴 거죠. 손가락으로. 그 움직임에 고정이 돼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갑자기 내가 느꼈어요. 뭐를 느꼈습니까? 미스티 컨셔스니스인데, 미스티하게 되면 이거는 안개가 낀 거예요. 그러니까 흐릿한 겁니다. 흐릿한 거. 흐릿한 의식을 느꼈어요. 뭐와 같은 의식입니까? As of죠? 바로 something forgotten. 잊혀진 어떤 것과 같은 의식을 느꼈어요. 아주 흐릿한 의식. 즉, 그것이 뭐냐? 스릴이에요. 스릴은 뭐예요? 흥분된 거죠? 희열이죠? 흥분을 느끼는 어떤 흥분? Of returning thought. 뭔가 이 되돌아오는 사고? 되돌아오는 사고의 흥분을 갖다가 느낀 거야. 잊혀진 어떤 것과 같은 그러한 흐릿한 의식을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고가 되돌아오는 어떤 그런 흥분. 그걸 이제 느낀 거예요. 자, 그리고, somehow 하게 되면은 뭐, 어찌된 일인지 정도가 되겠네요. 어찌된 일인지. 그 신비. 이 언어의 신비가 was revealed. 나에게, 계시되어진 거죠. 그쵸? 예, 나에게 계시되어지고 드러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알게 된 거죠. 그때의 나는 알게 된 거예요. 대디얼을 알게 된 거죠. 이 WATER이 의미한다는 거를. 그쵸? 아주 원더풀하고 아주 시원한 썸띵, 어떤 것을요. 원래 이쿨 같은 단어는 이렇게 썸띵 뒤에 써야 되는데, 그쵸? 그냥 쿨 띵이라고 하면 좋은데 왜 이렇게 썼는지 좀, 예, 약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이제 그냥 something wonderful and cool 정도로 이제 써주면 되는데. 아무튼 이 물이라는 것이 의미한다. 아주 놀랍고, 그쵸? 시원한 무언가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무언가는 또 뭡니까? That was flowing over my hand. 내손 위로 흐르는 어떤 아주 원더풀하고 시원한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얘가 알게 된 거죠. 자, That living word awakened my soul. 그쵸? 그 살아있는 단어가 깨우는 거죠. 내 영혼을 깨우고. 동사 1번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주죠. 그쵸? 내 영혼에게 뭘 줘요?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죠. 그 다음에 end를 또 써주면 되는데, 안 써줬어. 예, 근데 동사 세 번째. 그리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Set it free. 자유롭게 만드는 거죠. 그 살아있는 단어가. 그죠? 자, 그래서, I left the well house. 자, 나는 이제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 우물집을. 근데, 우물집이, eager to learn이죠. 배우기를 이제 열망하는 거죠. 예, 배우기를 열망하는 채로 내가 그 우물집을 내버려 둔 거예요. 직역하면 이제 이런 거죠. 직역하면. 자, 그리고 우물집이 그렇게 우물집을 떠났답니다. 죄송합니다. I left the well house. 우물집을 떠났어요. 자, 근데 어떤 상태로 떠난 겁니까? 예, eager to learn이죠. 예, 배우기를 열망하면서 이제 그 우물집을 떠난 거죠. 자, 모든 것이 had a name,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each name, 각각의 이름은 give birth to 하게 되면은 뭔가를 일으키다, 야기하다, 낳다 이런 얘기죠. 예, 바로 그 각각의 이름이 뭘 일으키고 낳아요? 새로운 사고를 낳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as we returned to the house, 자, 우리가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every object, 그죠? 모든 물건이죠. 예, 모든 물체, 대상. 근데 그건 또 뭡니까? Which I touched죠. 내가 건드렸던 모든 물체가, 예, 이게 주어고, 동사. seemed to quiver. 흔들리는 것처럼 느꼈어요. 뭐를 가지고? 생명으로 흔들리는 것처럼 느꼈다. 자, that was. 그것이 뭐 때문입니까? Because I saw everything. 내가 모든 것들을 보기 때문이죠. 예, 뭘로 봐요? 아주 이상하고 새로운 sight. 시각으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이상하고 새로운 시각은 뭐예요? That had come to me. 나에게 왔었던, 그죠? 나에게 왔었던 그 새롭고 이상한 그러한 어떤 이 시각, 예, 그러한 사고력, 그쵸? 그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그 우물집에 가고 느꼈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죠? 예, 한 손은 그 우물에서 흘러넘치는 그 시원한 물을 느끼고, 그리고 또 한쪽 손에는 선생님이 거기에다가 그 단어를 써주는 거예요. 워터라고 거기다 써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단어의
엄청난 그 미스터리한 아주 신비한 그러한 무언가를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면서 이제 새로운 아주 이상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 그 모든 사물들을 이제 바라보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195번 뭐요 정도로 하고요. 자, 196번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96번 보시면 처음부터 보시면은 이게 가주어죠. 진주어가 to escape예요. 탈출하는 것이 relief. 탈출하는 것이 relief 뭐예요? 위안이다. 그쵸? 예, 위안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가 어디로부터 탈출을 합니까? From our own mechanical age죠. 우리의 그 기계적인 시대. 우리의 기계적인 시대로부터 탈출해서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Into a world죠. 세상 속으로. 하나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쵸? 예, 그게 위안이래요. 근데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예, 뒤에서, 시대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월드를. 지금 이 장소라는 개념보다도 뒤에 얘가 지금 관계부사로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요게. 예. 웨인이 지금 두 개가 있죠? 요게 지금 월드를 지금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 세상보다도 한, 그런 어떤 세계. 그렇죠? 오늘날의 그 시대적 세계를 말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적 세계냐면 바로 그이 크래프스맨 이게 기능공이죠. 공예가나 기능공을 얘기합니다. 기능공이 더 많고 그렇죠? 그러니까 손으로 막 이렇게 도자기 만들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리고 기계는 좀 적고 그렇죠? 그리고 또 웬이죠? 상상력이 was more 더 많고 그리고 과학은 더 적은, 예, 그러한 시대로 탈출하는 거. 기계 시대에서 그러한 이 월드 세계로, 이 시대적 세계로 탈출하는 것이 위안이다. 보면은 여기에도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에이지라고 돼 있잖아요, 에이지. 그러니까 이 에이지에서 요 에이지로 넘어간다 해야지 원래 말이 좀 맞는 건데, 그거를 월드라고 표현했으니까 이거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어떤 그러한 시대적, 그렇죠? 시대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계부사, 웬으로 받았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기계를 떠나서 그쵸? 어떤 기능공들이 더 많고 상상력이 더 많은 시대로 우리가 탈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위안이다. 볼수 있겠죠. 그 다음 놀은 놀동주죠. 놀이 나오면 뒤에 이렇게 도치가 나옵니다. 뭐뭐 도 아니다요. 그리고 또 이것이 뭐도 아니야. 단순히 헤도니스틱 하게 되면은 이게 쾌락주의적이에요. 쾌락주의적인 이스케이피즘, 도피주의도 아니다. 예. 이것이 단순히 쾌락주의적인 도피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인라지. 인라지는 넓히고 확대하는 거죠. 뭐를? 마음을 넓히고 확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뭘 넓힙니까? 상상력을 넓히고 확대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갇혀있게 되는 현재에. 그쵸? 현재는 어떤 시대입니까? 기계가 지배하는 시대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더라면 갇혀있게 되는 건데, 그런데 예,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상상력을 이제 확대시키는 거죠. 예, 그게 아니었다면 그 마음과 상상력은 현재에 갇혀있게 되는데, 자, 우리는 get glimpse of는 힐끗 보는 거죠. 예, 또 다른 세계를 힐끗 봅니다. 근데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뒤에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거 바로 인간적이고 그리고 실수가 많아요. 그쵸? Like ours. 우리의 세계와 같은 거죠. 우리의 세계와 같이 그또 다른 세계는 인간적이고 그리고 faulty, 그죠? 실수가 많아요. 그리고 또 different from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달라요. 그리고 암시하는 그러한 세계죠. 뭐를 암시해요? 많은 것들을 암시하는데, 근데 그 많은 것들은 뭡니까? some은 여기서 부사입니다. 어느 정도. 근데 of great value죠. 아주 위대한 많은 것들을 어느 정도 아주 위대한 많은 것들을 암시하는데 그 위대한 많은 것들은 또 뭐예요? 예, 이게 지금 또 꾸며주죠. 인간이 생각해왔고 경험해왔고 잊혀졌었던 그러한 많은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또 다른 세계. 또 인간적이고 실수가 많은 또 다른 세계. 그쵸? 인간적이고 실수가 많은 또 다른 세계. 우리의 것과 같은. 그러면서도 우리의 것과는 다른. 그리고 또 암시하는 거죠. 많은 것들을. 아주 위대한 많은 것들인데, 그 위대한 많은 것들이 뭐예요? 예, 바로 인간이
생각해왔었고 경험해왔었고 잊혀졌었던, 그렇죠? 잊어왔었던 그러한 많은 것들이죠. 그걸 갖다 이제 암시하는 그러한 세상을 힐끗 보는 거죠, 우리가. 자, 실제로 나는 압니다. 뭐에 대해서 알아요? 노가 붙었으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더큰 승리를 모른대요. 뭐에 대한? Of the modern intellect죠. 이 근대, 현대 지성의 더 위대한 승리보다 더큰 것을 알지 못한대요. 아시겠죠? 무엇보다? 바로 이 진실성이 있는 재구성. 과거의 사회 상태, 스테이트는 상태니까. 그러니까 진실성이 있는 이 과거의 사회 상태에 대한 재구성보다, 그쵸? 그 현대의 지성, 그쵸? 현대의 지성인들의 보다 더큰 승리를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뭐가 대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빵이라는 거지, 이게. 그쵸? 예. 바로 진실성 있는 그러한 재구성. 과거, 이 사회 세계에 대한. 자, 그런데 그건 또 뭐예요? 데디아가 또 이렇게 설명해 주죠. Have been long forgotten. 그죠? 잊혀져 왔었죠, 오랫동안. 그리고 misunderstood. 그게 또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오해되어져 왔었던. 그쵸?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재발견되어진 거죠? 예, 재발견되어진 겁니다. 이제 재발견되어진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바로 참을성 있는 일. 누구의 일입니까? 알케올로지스트 하게 되면은 고고학자죠. 고고학자. 그리고 이게 이제 앤티쿼리얼스, 큐얼리언스. 이게 이제 골동품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골동품 같은 거. 골동품 전문가. 그리고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그들의 꾸준한 그러한 일에 의해서 이제 재발견되어진 거죠. 아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 뭐 글쓴이가 우리 시대를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가 상당히 공예가가 적고 기계가 많고 상상력이 적고 그렇죠? 과학이 많은 그런 기계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요 정도로 하겠고요. 뭐 질문 있으시면은 항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보는 즉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